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도 수익 보기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 그리고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화이팅 한 번씩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우리 주주님들과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좋은 소식들이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전달해 드릴 건데 오늘도 이 3프로TV 자료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건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유명 경제방송 이 3프로TV라는 방송에서 오늘 새벽에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최신에서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대박 내용입니다. 엔비디아. 제가 어제 이 실적 발표한다고 오늘 LS 머티리얼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거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이 실적 대박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 LS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좋은 수급을 발생시키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률 현황을 조금 살펴보면 5월 22일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평균 수익률이 거의 3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수요 자체가 정말 엄청난 상태이고 AI 시대의 발전으로 인해서 꾸준히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태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반도체와 이 AI 섹터의 영향으로 전력 관련주의 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LS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 아마존에서도 AI 모델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줬습니까? 자 뭐였습니까? 아마존에 10년 된 이 알렉사라는 이러한 음성 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알렉사를 새로운 버전으로 이번에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같이 언급을 한 게 바로 오픈 AI와 그리고 GPT의 경쟁 구도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언급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AI 시장에 어떤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 수요 자체가 집중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계속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는 어떻게요?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역시 국내에서는 이렇게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마지막으로 쐐기까지 박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차세대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우리 산업혁명이라는 게 정말 시작되는 거면 사실 주가 10배 상승?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수백 배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혁명의 시대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수급 자체는 정말로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 전력 관련주인 LS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현재 이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보 현재 도움되고 있으시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을 한번 받을 때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이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이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지금까지 도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세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 해드렸던 거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머티리얼즈 12.7% 정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굉장히 수익 보기 쉬운 자리라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한번 터졌을 때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매수하시고 오늘 좋은 수익을 좀 수익을 안전하게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빨리 매수하셔서 수익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매수하시고 수익 보시길 바래요. 자 계속해서 오늘도 도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우리 LS 머티리얼즈. 자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지 꾸준히 알려드렸잖아요.
오늘도 해드렸고요. 저랑 같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덤으로 수익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라이브 방송 키면서 여러분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고 수익도 얻어보고 싶다, 시장의 이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까지 오픈을 해뒀으니까요. 문자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LS 영어로 써주셔도 되고요. 그냥 한글로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보통 아침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는 방송을 켜고 말씀을 하루하루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침에 진짜로 바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분명 있잖아요. 뭐 회사원이신 분들도 있고 아침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자 방송까지 볼 시간까지는 없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는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매수 시점하고 매도 시점 문자로 한 통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5월 21일 수요일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문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내드렸고요. 많이 수익 보신 분들은 이번에 한 30% 정도 이번에 보셨을 텐데 진짜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까지 오픈을 해뒀으니까 LS 영어로 LS 써주셔도 되고 그냥 한글로 LS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필요할 때마다 한 통씩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라이브 방송 들어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직접 들어오셔서 보시는 게, 제가 근거 같은 것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황 분석까지 해드리고 빠르게 정보를 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실력 늘고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으실 것이고, 진짜 너무너무 바쁘신 분들만 문자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진짜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수익 보시면 돼요. 제가 매일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나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같이 저랑 같이 매매 오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굉장히 좋은 위치다, 안전한 위치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이 지지라인 자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많은 매수세와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특히나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큰 하락이 있을 수가 없다. 자, 연기금 현재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5월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익률 내고 있잖아요. 연기금만 따라가도 손실은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기금 자체는 정말 어마무시한 세력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이 투자하는 종목만 투자해도 손실을 안 볼 수 있다 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한 세력들이, 그러한 기관들이 LS 머티리얼즈를 적극적으로 저점 구간에서 매수해주는 모습이 여러 관찰이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 상단의 가격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게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조금만 더, 너무너무 단기적인 시점 말고 조금만 더 길게 시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큰 상승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좋은 투자 꾸준히 같이 이어가자고요. 자, 그리고 제가 꾸준히 강조를 드렸던 점이 뭡니까? 우리 LS 머티리얼즈가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했잖아요. 어떻게? 국내 최초로. 자, 이게 뭐예요? 0.1초 안에 메가와트급 전력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대규모 전력에 도입을 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중국과 독일에 이어서 세 번째라는 키워드가 정말로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최초고요. 자,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계속 커지고 있어요. 요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자, 지금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 대규모 전력망의 도입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지금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변압기 공급 전력이 확보가 돼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장이 살아있는 한, 죽지 않는 이상은 LS 머티리얼즈의 소급이 끊어질 수가 없다. 계속해서 수급 받아줄 것이고 좋은 가격 상승을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반응이 온 건 LS 머티리얼즈가 아니라 LS 일렉트릭이었죠. 이때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리고 지금 게다가 이제 COTG 한미 FTA 무관세까지 적용이 돼서 가격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더욱더 수급이 많아질 전망이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욱더 쏟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상황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좋은 시점에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좋은 시점에 매수 그리고 매도하시고 수익 보시고 꾸준히 제가 이 시황도 분석을 해드리고 좋은 전망까지 얘기를 꾸준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좋은 수익 앞으로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이 매집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집주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